우리가 먹는 밀가루랑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밀가루랑 선생님은 확실히 구별하시겠어요. 미랄 자체도 틀리고 네. 또 밀가루도 틀리고 얼마든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간 관계상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했던 미션인데요. 그렇다면 달인 도전! 시중 밀가루 속에서 달인의 밀가루를 맞출 수 있을까? 들으세요. 풀어야 할 밀가루를 삼킨 제작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상황은 어때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오늘의 미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다시 한번 시도해본 제작진 과연 이번에 해 나온다. 그렇게 하세요. 테스트 방법 하면 정말 황당합니다. 우인밀하고 수포용 그거를 가리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공항 가리시면 되는데. 아, 이거 우리 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수포용이에요. 수포용이에요? 예, 예. 혹시 브랜드도 아시겠어요? 브랜드는 이게 표. 표. 달인이 말한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저도 궁금해집니다. 결과는 정답! 그거 참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맞추신 건지. 추석 특집 달인 한바탕. 다시 보고 싶은 최고의 미션. 최고의 미션으로 뽑힌 달인을 안녕하세요. 지금 공개합니다. 아니 또 오셨어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왜 오셨죠? 저 그때 많이 어려운 거 많이 시키셨잖아요. 많이 했는데. 목동 진정호급이라고 하길래. 그의 총알이 명중 못 시킨 것은 없습니다. 주연발도 울고 갈 사격 실력을 보여줬던 달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명중했던 실력 기억하시죠? 우와! 우와! 이 뭐야 이 뭐야 이게? 약간 모으면 되는 애. 바로 바군달인입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게 했던 달걀 명중. 다시 봐도 믿을 수 없는 광경. 올림픽 나가셨으면은 그 금메달 따셨을 겁니다. 미션 베스트 1위 차지하셨어요. 어? 제가요? 믿겨지질 않는데요. 1위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안전 또 안전. 안전한 사격을 위해서 방탄조끼를 먼저 챙겨 입고요. 방송 나가시고 제일 많이 찾던 총이 어떤 총이었나요? 아 그래도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찾는 총은 이병헌 형님 총, 네. 원빈 씨 총. 아직까지 제일 많이 찾으시는 총기예요. 요거예요?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거울 보고 쏜 거예요. 뒤로 쏘는데 이제 네. 제가 안 보고 쏠 수는 없으니까 네. 거울을 활용을 해서 네. 조준으로 하는 거죠. 방송 후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된 뒤로 거울 보고 총 쏘기 신고. 자, 진정되는 순간. 역시 백발백중. 달인 실력 살아있어. 이 정도는 해야죠. 미션이라는 것들이 저 혼자 생각을 해도 말 그대로 생각만 한 것들이죠. 해본 적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제일 신기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었어요. 일단 방송 나가면서 제가 막 굉장히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제가 찍은 것, 제가 나간 것도 아닌데 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인가? 너무 신기했고 내 남편이 달인이야?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보여주실 게 좀 더 남았나요?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오시기도 했고 그날 네. 저도 아쉬운 것도 있었었고요. 상상을 초월할 만한 것들. 자신만만해하던 달인. 근데 갑자기 못질을? 네, 제가 못질을 잘 못해요. 아 여기다 손도 많이 다쳐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마무리를 네. 총알로 때려서 한번 네? 넣어볼게요. 총알로 못을 박는다? 듣기만 해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달인의 미션. 네, 모태가리를 맞춰서 못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손이 아닌 총만으로 나무 토막에 못을 박는 게 가능할까? 긴장되는 도전의 순간. 이 한 방에 달인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드디어 결전의 시간. 우와! 과연 달인은 튀어나온 못을 정확하게 맞췄을까? 못질 했네요. 퍼펙트한 성공입니다. 못이 분명히 정확히 박혔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살펴본 결과 하나리 못의 중앙에 정확히 맞으면서 못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 야 달인의 사격 솜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날라서 맞은 거죠. 와, 거의 딱 산 사이즈네요. 예, 예. 요런